제 조카가 6살 네. 여자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줄 때까지 떼쓰기는 물론이거니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 손에 들어오기까지 아주 집요하게 몇 날 며칠을 조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생 부부들 너무 힘드는데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사실은 아이들도 엄마하고 서로 사실은 이게 내 방법이 쓰는가 이 방법이 좋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아이들 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통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로 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한다고 그러면 네. 이거를 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몇 날이 걸리든 뭐 일주일이 걸리든 아니면 한 달 가까이 걸리든 간에 네.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가 다른 전략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되게 아이한테 인식시켜준 전략은 끝까지 해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들어주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흥분돼서 네.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 방이 더워서 아이에게 때려 쓴 거 이런 것들은 해결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의도적으로 아, 요 기회를 위해서 내가 뭐 좀 챙기겠다 하는 것들은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